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이디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혹은 저희 또 이번 주 15종목 수익 청산했거든요. 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진단키트, 오늘 뭐 아주 그냥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죠? 그거 한번 보기 전에 일단 두창 관련해가지고, 시가 테크놀로지스가 또 고점을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예, 몽키푸스 퇴치를 위해, 몽키푸스. 예, 원숭이 두창이죠. 예, 얘는 계속 신고가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뭐 코로나 확진자가 100날 많이 나와도, 위중증 환자가 100날 많이 나와도, 진단키트 쪽으로는 아무래도 수급이 많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일단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많이 잘 나오는 애들 지금 여러모로 움직이고 있고, 실적 시즌 조만간 끝나가니까, 또 이제 테마가 한번 불붙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액세스바이오는 아직 실적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재밌냐라고 하면은, 액세스바이오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뭐 지지 구간 이런 거 좀 확인을 해주고 요런 거 확인해주고 요런 데 확인해주고 요렇게까지 박스권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시젠이 실적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왜 시젠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아 뭐 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냥 번쩍번쩍해요. 보니까 뭐야 시젠이야. 시젠 뭐 왜 이래 하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상반기 매출이 130억 나왔대요. 2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90% 100%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보세요. 뭐 양매도 아니지만 매도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중에 좀 악재성 흐름이었죠. 악재성 흐름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좀 뭔가 살아있다, 이거 좀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액세스바이오, 오상자일 정도는 여전히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마시스는 오늘 뭐 큰 움직임 없었고, 랩지노믹스도 뭐 큰 움직임 없었고, 수젠텍 실적 잘 나왔죠? 얘는 실적 잘 나니까 위로 돌리잖아요. ST바이오센서, 시젠 안 좋고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ST바이오센서랑 시젠 같이 실적 따라 움직이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 따라 움직이는 애들은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관하고 외국인. 하지만 액세스바이오를 수급으로 본다? 미친놈이죠. 예, 수급을 휘발유차에다가 LPG 넣고 왜 안 가냐라는 거 똑같습니다. 액세스바이오는요 테마주입니다. 테마에서 세력주예요. 세력주. 뭐 기관 외국인들이 들락날락 한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제일 중요하고 모멘텀이 제일 중요해요. 시젠 같은 종목이 오늘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떨어졌냐? 그거 아니죠. 실적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저는 사이즈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 오상자이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오상자이엘, 액세스바이오, EDGC, EDGC는 좀 얘기가 좀 다르고, 수젠텍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수급보다는 사실상 테마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좀 좋았어요. 좋았다가 지금 살짝 좀 머무르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액세스바이오 지금 구간이 그냥 중간값이다. 이 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이 오버슈팅도 아니고 언더슈팅도 아니고 그냥 현재 시장에서 판단을 해주고 있는 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말할 건덕지도 없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액세스바이오가 실적이 무조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젠 실적 발표 나왔고, SD바이오센스 실적 발표 나왔고, 수젠텍 실적 발표 나왔고, 이제는 액세스바이오 실적 발표 나오면은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나와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저점을 잡아두고 있고, 매물 떨어지는 거 잡아주고 있고, 단기 매물은 소화가 된 상황이다. 현재는 요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인들 물량 쏟아져 나오면 무조건 좋습니다. 주가 테마주든 뭐 수급주든 실적주든 개별주든 간에 개인들의 매도는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결국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네. 상한가 가면은 딱 전고점이네. 이 생각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 가면은 오늘 그냥 딱 전고점에 캔들 하나 만들어 놓고, 뛰어 넣으면 52주 신고가에 박스권 다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네.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실적 따라 움직여주고 아니면은 개별적인 모멘텀 따라 움직여줬을 때 얘는 그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이던 간에 22,000원만 뛰어 넣으면요. 아우트만입니다. 위에가 없어요. 이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갭도 여기 있고, 갭도 다 메꾼 것도 아니고, 갭 메꾸려면 얘처럼 메꿔줘야죠.
아, 걔 메꿀라면 이렇게 메꿔줘야죠. 걔 믿잖아요, 얘도. 하한가 맞았을 때. 이 정도로 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엑세스바이오도 일단 첫 번째로 갭 메꿔줘도 22,000원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22,000원 구간이 갭의 시작 구간이랑 비슷하다 말씀드렸었죠. 네. 여기 뛰어넘으면 25,000원까지는 아우터반. 그 다음에는 상방으로 라운드 피겨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 좀 옆으로 횡보세를 하고 있어요. 좀더더 해줘야 더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안 터지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터지면은 여기서 물량 소화라는 움직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서는 옆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M&A라든지 아니면 뭐 적대적 M&A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을 M&A 하든지 실적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코로나라든지 원숭이 투자 이슈가 터지든지 그랬을 때 액세스바이오가 다 떠나서 2만원 22,000원 여기 뛰어 넘어가는 것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뭐 사실 뭐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했다기보다 옆으로 그냥 기었죠. 특별한 이슈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스무스하게 좀 마무리가 된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 15종목 수익 청산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입니다. 사칭 채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카카오톡 사진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람 모양 아이디로 추가 HERB2019 친구 추가 메시지 요렇게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오늘 내일부터 토, 일, 월, 3일 휴일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하신 다음에 인사말 한번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